자, 반갑습니다 여러분. 오늘은 프라이데이 나잇 펑킨 시간도 찾아왔습니다. 평소에 또 굉장히 밝았던 그 푸나펑의 분위기와 완전 좀 상반되죠. 오늘 해볼 모드 기억 상실 모드입니다. 이거 뭐 로고부터 심상치가 않은데 일단 가볼게요. 이건 뭐 시작부터 얼굴이 지워져 있고요. 상태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.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Everywhere at the end of time이라고 실제로 있는 앨범들을 가지고 만든 노래거든요. 치매로 인해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거든요. 오늘 또 굉장히 좀 슬플 것 같아요. 오, 여기 뭐야? 여친의 방이야? 여친 얼굴도 지워져 있어요. 안녕 남친아. 안녕하세요. 나 여친이야. 저 이 번호 익숙하지가 않은데요. 혹시 누구신지 알려줄 수 있나요? 어떻게 남친 기억 잃었나봐. 나 네 여자친구라고. 그래 자기야. 뭐가 필요해? 나 시장 나왔는데 혹시 필요한 거 있어? 시장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게 뭐라고? 신경 쓰지 마. 난 조금 여자가 필요해. 뭔 소리야 얘? 여자친구? 그래. 여친이 보고 싶다는 얘기군요. 너무 혼란스러워. 근데 고마워. 그래. 이따 보자. 나랑? 아빠가 잠깐 들를 거야. 너 괜찮은지. 그래 알겠어. 안녕. 굉장히 낯선 전화였어. 뭐야?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나는 척 했나 봐요, 남친. 어디서 들어본 거 같은데. 맞아. 그 오래된 바보 같은 좀 노래나 한번 따라 불러봐야겠다. 자, 남친의 배경. 되게 옛날 노래인데 뭔가 좀 슬픕니다. 저 지금 집에 배경을 보면요, 장인어른의 얼굴이 지워져 있고, 그리고 여친 얼굴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만 보이네요. 옆에는 장모님인 것 같고, 밑에는 선배 센파이랑 밑에 가운데에는 무시무시월 레몬데몬,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피코까지. 근데 하나같이 얼굴들이 다 지워져 있어요.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? Just a burning memory. 그저 불타는 기억일 뿐이라는 노래예요. 여기서 또 작가가 코멘트를 하거든요? 음악 작곡가분이.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상실의 첫 증상을 경험합니다. 이 단계는 아름다운 몽상에 가깝습니다. 과거의 영광과 회상, 최고의 순간의 마지막. 그래서 이 첫 번째 노래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. 장인어른이 찾아왔다. 이 꼬맹이! 괜찮아? 어떻게 들어오셨어요? 누구시죠? 나는 너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아빠다. 네 여친이 나에게 키를 주었지. 그래요? 시장 갔다 올 동안 상태가 괜찮은지 봐달라고 하더구나. 그녀는 누구죠 여기서? 나 여친 말이야. 그게 그녀의 이름이야. 나 여친이잖아. 맞아요. 그니까 기억나지? 레드 드레스 입고 빨간 머리에 앰프에 올라가 있는 그거. 저 확실치가 않은데 저한테 굉장히 또 소중한 사람일 거예요. 네 여친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니? 미안해요. 잠깐만요. 저 너무 머리가 아파요. 미안하구나. 저기요 죄송한데 저한테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었는데요? 어떻게 여친이랑 통화하는 것도 까먹었나 봐요.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있는지도 모르겠다고요. 너무 걱정스럽구나. 괜찮아. 그냥 노래하자꾸나. 이번 노래 We don't have many days.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. 남친이 지금 거의 뭐 한 5분 전의 일? 5분 전이 뭐야? 한 1분 전의 일도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 같아요. 좀 너무 슬프지 않아요?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을 다 까먹고 잊게 되고 너무 슬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좀 뭐랄까 몽환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곡부터는 좀 슬픈 분위기가 강해진 것 같아요. 컨디션이 더 안 좋아졌구나 꼬맹아. 나 이 말은 꼭 해야겠구나. 너 정말 랩 스킬 대박이야. 뭐라고 하셨어요 방금? 방금 네가 부른 짧은 노래 이상하게도 뭔가 좀 아름다웠어. 노래요? 맞다 그 노래. 나는 너가 그렇게 안 좋은 컨디션인데도 불구하고 음악적인 소울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어. 반면에 나는 예전 락스타고
애들은 뭐 퇴물이라고 날 조롱하고 그러지. 아 저기 누구신데 제 집에 있으시죠? 큰일났다. 더 안 좋아졌어요. 이해할 수 없구나. 아 신경 쓰지 마라. 내가 너무 많은 걸 물어봤구나. 내가 나갈까? 제 노래를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뭐 여기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세 번째 노래 Childishly Fresh Eyes. 아이같이 맑은 눈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점점 기억을 잃다 보니까 기억을 잃으면 잃을수록 점점 아이처럼 행동하게 되는 그런 걸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. 어 이거는 첫 번째 노래랑 좀 노래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. 뭐야 우리 어렸을 때 기억 잘 안 나잖아요. 아기 때 기억. 그런 것처럼 그냥 마냥 좀 해맑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하... 노래가 왜 이렇게 슬프냐? 그리고 장인어른 얼굴은 생각도 안 나고. 아 여친 좀 놀러와주면 안 되겠어? 아 여친 없으니까 진짜 더 비참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게 되게 오래된 노래 느낌이 나잖아요. 1930년대 스타일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선생님 저 진짜 선생님 잘 모르겠거든요. 목소리 그리고 외모 못 알아보겠어요. 저한테 낯선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몇 분 전에 내가 누구라고 했는지 기억하니?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의 제 여자친구의 아 미안하다 좀 크게 말해줄래? 아 그니까 아 그래 그래 내가 그녀의 아빠다. 아 맞아요. 장인어른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미안하구나 꼬맹아. 예? 오 이름을 불러주네요. 예? 많은 것들이 겉보기와 다를 수 있단다. 많은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렴. 알겠습니다. 기억이 지금 살짝 돌아온 것 같은데요? 자 마지막 노래 한번 불러보자꾸나 꼬맹아. 와 근데 아까 첫 번째 노래보다 노이즈가 상당히 많이 꼈거든요? 맞죠? 뒤에 그 이상한 찌글찌글찌글한 사운드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. 요게 남친의 치매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돼가고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근데 남친 너무 불쌍해. 이제 좀 장인어른한테 인정받았는데 치매라니요. 아 남친 아직 서른 살도 안 되는데 너무 일찍 나이에 치매가 온 거 아닙니까? 분위기가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좀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아... 굉장히 뭐랄까 좀 평소에 그냥 마냥 밝기만 했던 오히려 좀 약간 병맛스러웠던 허나펑이었는데 이런 귀여운 캐릭터들로 뭔가 기억상실 모드? 예, 치매라는 되게 무거운 소재를 갖고 플레이를 해보니까 너무 슬프네요. 예. 아, 저 한 세 번째 곡쯤에서는 좀 약간 울컥했어요. 아, 이거 봐. 지금 무시무시월들, 피코, 장모님, 그리고 샘빠이도 다 얼굴이 없어요. 지워져 있어. 그리고 이거 마지막 곡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랄까 오늘 모드는 좀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게임이었네요. 추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. 진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소중한 사람들과 많은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가실 때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. 자 여러분들 슈바.